우리는 생활 속에서 다양한 종류의 배터리와 함께 살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삼성 SDI 배터리가 아니라 생활 속 다양한 배터리의 기초 원리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참 순수하죠? 맞아, 어렵지 않아요. 그럼 배터리의 기초 원리 수업 시작! 배터리를 설명할 때 보통 이건 몇 밀리암페어아워라서 대용량이야, 오래가 라고 하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밀리암페어아워는 1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류량, 즉 배터리의 용량을 나타냅니다. 숫자가 클수록 더욱 오랜 시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죠. 참고로 이번 갤럭시 S10 플러스에는 4100mAh의 배터리가 적용되었어요. 어우, 든든해요. 여기서 잠깐, 전류는 1초 동안 움직이는 전자의 수로 전기의 흐름을 말합니다. 너무 어려워요. 쉬운 이해를 위해 여기서 실린더로 비유를 해봅시다. 물이 가득 담긴 실린더와 비어있는 실린더를 서로 연결하면 물의 높이 차이에 의해 물이 흘러가겠죠. 이때 실린더를 배터리로, 물을 전자라고 한다면 물이 이동하는 흐름은 전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실린더 두 개의 물의 높이가 비슷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정답! 물의 흐름이 적어지다 어느 순간 물은 더 이상 흐르지 않겠죠? 결국 물의 높이 차이가 물의 흐름과 양을 결정짓는데요. 여기서 물의 높이 차이를 전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전압의 크기에 따라 전류의 세기도 달라집니다. 옴의 법칙, V는 IR, 아시죠? 전압이 높을수록 전류의 크기가 세져 배터리의 출력이 높아집니다. 다 기억 못해도 이것만 알면 돼요. 고출력 배터리는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어 전동공구, 전기자동차용으로 활용된답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배터리의 기초 원리,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겠죠? 배터리를 이해하기 위한 수업 끝! 감사합니다!